청주 세길큰빛교회가 교회 설립 2주년을 기념하며 장로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길큰빛교회 고치곤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감사 예배에서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청주지방회장 송영규 목사는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와 주님께 드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며 주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주께 드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취임식에선 장로 서약과 공포가 이어졌으며 취임패와 꽃다발이 증정됐습니다. 한편 축하와 인사 시간에는 큰빛교회 박송환 목사의 권면을 비롯해 내빈들의 축사와 축하 찬양이 이어졌습니다.